우리나라의 국민 순자산 대비 대기업 자산 비중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7개국 중 국부 데이터가 나오는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등 4개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자산 상위 100대 기업의 경쟁력 집중도를 분석했습니다. 이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민 순자산 대비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산 총액 비중이 우리나라가 17.7%로 주요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. 영국이 44.9%로 가장 높았고, 뒤를 이어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순이었습니다.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경쟁국과 비교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지 않은 상태라며 대기업 수 자체도 적은 것이 현실적인 만큼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의 대기업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